올라운동에서는 명가 상고래 상고래인데 고래 같은 마음을 부르기도 저는 폭등고래라고 있거든요. 되게 같은 수영과 고래인데 그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 물개가 범고래한테 이렇게 습격을 당하는데 그 폭등고래가 이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느러미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구출해 주는 걸 보고 안 했었거든요. 부를 때 그 고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길어져요. 뭐랄까 이럴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밝으니까 보통 공연장은 뒤에 이제 어두우니까 표정이 하나하나 보이진 않거든요.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보이니까 되게 좀 좋다. 좋네요. 그리고 또 사실 영훈 씨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어떤 형형색색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한 번 바로 들려주실게요. 네, 다음 곡은 우주입니다. 네, 다음 곡은 우주라는 노래고 이런 우주에 낙방이 있을까요? 잘은 모르겠지만 우주라는 곡을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그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가로등이 안개를 받으면 그 빛의 길이 보이거든요. 정말 흔적 하나 없는 그 길 위에서 있습니다. 네. 우주 들려드릴게요. 그랬으면
복잡할 필요 없이.